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제가 집을 공개한 적은 없는데 저희 집 오디오 시스템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서울 국제 오디오 쇼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빠져서는 안 되는 취미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자동차. 자동차에 한번 빠지면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리고 등급이 끝도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차 굉장히 위험하죠. 두 번째는 오디오입니다. 네, 오디오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수천만 원 깨지는 거는 우습죠. 몇 백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수천만 원까지. 이 남자들이 장비에 좀 진심이기 때문에 카메라, 오디오, 자동차 이쪽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그 세 가지를 다 합니다. 저희 집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간편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뭐 사람마다 생각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좀 특이합니다. 저음을 좋아하고 고음을 좋아하는데 자극적인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좀 넓게 들리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대신에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간편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굳이 내가 고음질을 찾아다니면서 들으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또 TV, 드라마, 영화,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걸 봤을 때 넓게 들리면서 저음과 고음이 좀 잘 나오면서 보컬도 좀 잘 들리면서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데 다인오디오라는 브랜드를 좀 좋아합니다. 이 다인오디오 컴피던스라는 스피커는 1750만 원의 판매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음 물량부터 가격이 올라서 2100만 원 소비자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매킨토시 앰프가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인티 앰프고요. 2000만 원짜리 앰프입니다. 그리고 86인치 TV, OLED TV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50평짜리 아파트고요. 굉장히 가격 조건이 좋을 때 구매를 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집인데 이게 판상형이 있고 타워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조 자체가 타워형이기 때문에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로만 보면 60평형대 판상형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스피커가 진짜 웬만큼 좋지 않으면 이 공간을 꽉 채워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홈오디오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처음 오디오 입문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의 방송을 제가 또 준비를 하고요. 오늘은 요 4천만원 얘랑 그냥 단순하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도 4천만원 돈 되는 시스템인데 요거에 대한 샘플 음악을 하나 재생을 해드리고 두 번째는 요 스피커 요게 이제 790만원에 판매되던 제품이고요. 다음 물량부터 가격이 인상돼서 950만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 요 스피커랑 요 앰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편집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실에서 사용을 하다가 편집룸으로 옮겨왔습니다. 원래 편집룸에는 요 정도급은 필요 없고 스튜디오용 스피커, 이 스튜디오용 스피커를 따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요 제품은 또 이제 저희 오토소닉스 매장에 오랫동안 사용하던 스튜디오 스피커를 이제 처분을 하고 매장으로 옮겨갔고요. 1150만원짜리 앰프입니다. 합치면 2000만원 정도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데 요 2000만원짜리 시스템의 음질 실제 저희 집에서 녹음한 영상 올려드리고요. 네, 오토소닉스 채널에 자동차만 올리는데 이게 요새는 다른 것들에 관심도 많이 가서 저희 채널에 이제 다른 내용도 좀 많이 올려보도록 하고 앰프에 1000만원을 뒀을 때 그리고 스피커에 1000만원을 뒀을 때 어떤 것이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냐 비교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very day of my life is filled with love and every time away, ooh, ooh, more in love with you.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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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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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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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Oh.
just be one way grow old and we will live each day in springtime loving you. It's easy cause you're beautiful. Every day of my life it's filled with time.